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선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버섯을 키우기 시작한 지딱 4일 되었는데요. 오늘이 4일째입니다. 와, 그런데 여러분, 대박입니다. 대박. 여기는 제가 이제 버섯을 싱크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세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. 와, 여러분, 대박입니다. 자, 요거는 표고버섯인데요. 여기 보시면 약간 뿌옇게 보이고, 이렇게 물방울도 보이죠? 이거 제가 물을 뿌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이제 버섯이 자람에 따라서 버섯도 이제 식물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버섯도 증산작용을 하더군요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요. 뿌리로 흡수한 물이 이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기체화돼서 기체 상태로 나오는 게 이제 증산작용인데요. 아이들 키우면 정말 자연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면. 사람으로 치면 숨 쉬는 것과 같죠.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뿌옇게 이제 우리가 겨울에 차를 타면 유리가 뿌옇게 되듯이 이제 이 비닐 속이 뿌옇게 되어 있답니다. 증산작용 때문에. 제가 한번 벗겨가지고 잘 보여드릴게요. 버섯이 작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, 어제 아침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자, 여러분. 표고버섯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. 환상적이죠?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궁금합니다. 이 아이들이 얼만큼 컸는지. 정말 궁금하고, 신기하기도 하고, 와, 역시 버섯을 키우기 잘했다.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뿌듯하기도 하고요. 어마어마하죠? 버섯 세 가지 키운 것 중에, 이제 표고버섯이 제일 빨리 자라는 건데요. 엄청나지 않나요? 와, 이거 아까워서 먹지 못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? 이것도 다 지금 표고버섯이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고작 4일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. 정말 신기합니다. 이 아이는 이제 다롱인데, 다롱이가 제일 잘하는 거고, 또, 이 아이는 버섯이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. 이 아이도 이렇게 뿌옇게 된거 보이시죠? 증산작용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. 자녀분 있으시면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이 아이는 요 위쪽에, 뱃지 위쪽에 이렇게 혹부리 영감님 혹처럼 이렇게 하나가 툭 나와 있네요. 웃기지 않나요? 이 아이는 아까 좀 전에 본 것보다는 많이 안 달려 있는데요.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올라오려고 동글동글하니 점처럼 보이는 거 있죠? 이게 다 이제 버섯이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렇게 빨리 자랄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기쁘답니다. 점처럼 보이는 것들 많이 보이시죠? 이제 이 아이들이, 점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한 일주일이면 아마 많이 자랄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? 관상용으로도 정말 최고입니다.
자, 이 버섯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버섯 배지에 다 뿌려주는데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딱두번 이렇게 뿌려준답니다. 전체적으로 뿌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이 버섯 배지에서 물이 나오죠?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물이 좀 흘러내리는데요. 자, 그럴 때이 종이 타월로 여기에 바닥에 있는 물을 약간 기울여서 바닥에 있는 물을 닦아주셔야 됩니다. 혹시 물이 많아서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서 버섯 배지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 표고버섯은 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물을 이렇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예쁘죠? 다른 버섯보다 표고버섯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느타리 버섯은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노루궁뎅이 버섯도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또이 표고버섯은 계속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평균 한 6,000원, 한개 6,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와, 가격 대비 정말 짱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자, 요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 표고버섯은 이제 수확이 많으면 이제 말려서 쓰시면 더 좋은데요. 말리게 되면 비타민 D가 많아지고 이제 이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준다고 해요. 항암, 면역력, 콜레스테롤 두루두루 다 좋은 거니까 표고버섯 여러분 꼭 심어 보시고요.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